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광주와 부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수 앵커 전해주시죠. 네, 광주입니다. 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을 수립하게 될 한국섬진흥원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라남도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 경남과 인천 등이 유치전에 뛰어든 데다 정부 용역에서 세종시 설립 방안도 검토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쯤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을 발굴할 한국섬진흥원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섬의 가치 발굴과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행안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에서 제각각 집행됐던 예산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여전히 섬이 그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무인도화 되어가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섬진흥원이 들어서면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 원 등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 유치에 나섰지만 경남과 인천, 충남 등이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에 설립 초기 부처 간 얽힌 업무 수행을 위해 우선 세종시에 둔 뒤 나중에 유치 지역을 결정하자는 용역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섬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흥원의 위치는 전국 섬의 65%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천사의 섬을 갖고 있는 신안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좀 설득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이 공들여온 섬의 날 재정 등 섬 발전과 자원 발굴을 위해 섬 진흥원 유치가 꼭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